금빛님과 두리님은 다른 평행 세계로 넘어갔어요. 평행 세계라고? 아니요. 차원 도깨비 키비. 키비라고 해요. 이것도 엄청난 일에 휘말린 것 같구만. 신비님도 간다. 일곱 개의 세계 차원의 문이 열린다. 최근 평행 세계의 질서를 거스르는 자가 나타났어요. 세계를 위협하는 자 어나더. 그들은 마지막 남은 7세계의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. 소환! 나는 다른 평행세계에서 온 구알이야. 뭐라고? 이 우주에는 7개의 평행세계가 있거든요. 너희들의 도움도 필요해. 이제 별로 시간이 없어. 누나, 빨리 와. 안 돼! 위험에 빠진 둘이를 구하라. 녀석들이 오고 있어. 여기까지든. 공인의 칼날!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온 우주를 파괴시키고 말 거예요! 모든 세계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팍팍 밟아주세요! 팍팍! 그럼 신에게 맞서더니 구스트볼 제트! 이 세상 밖에 사라져! 가라! 모두의 힘을 모아! 신비 아파트 극장판 차원 도깨비와 일곱 개의 세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! 말이 앙뚜 안에 또 왕비가 쓰던 곱병이! 말이 앙뚜 이름이 참 웃기네. 12월 14일 대기보 극장에서 만나.